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스미 총때맨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총총 시간 이어갈 텐데요. 쌤, 요새 밈 없이 살 수 없다는 차쌤이란 소문이 있던데 이것도 혹시 인정하시나요, 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그냥 인터넷 바다에 항해를 하게 되죠. 아, 푹 빠지셔서요. 그쵸. 우연히 걷어올리는 알고리즘의 밈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 요새 좀 좋아하시는 밈 있으세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우연히 얻어걸린 그 밈. 제가 대본에도 적으면서도 몇 번을 틀었는지 모릅니다. 네. 걸그룹 르세라핌의 라이브 콘서트 영상 중 예. 피어나 너네 동료가 되라. 이 라이브 영상에서 피어나 너 대 도도도도도 이렇게 나왔던 게 화제가 잠깐 됐었어요. 아, 저 쇼츠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피어나가 예. 피어나다 할 때 피어난 줄 알았더니 예. 이 걸그룹 르세라핌의 팬덤 이름이 피어나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Fear not, fearless를 말하는 것으로 르세라핌과 르세라핌을 향한 응원과 사랑과 두려움 없이 팬들이 함께 모여 모든 순간이 새롭게 피어난다는 의미랍니다. 아, 르세라핌. 피어나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저는 피어나랑 아무 관련은 없지만 예.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노래 시작 전에 외치는 건데 도도도도 이렇게 되는 선생님 혹시 르세라핌에 빠지신 거는 아니겠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저는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응원합니다만 잘 몰랐습니다. 이거 이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이 총총총 시간에 CEO와 이 르세라핌과 피어나는 어떻게 연결지어 갈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쯤 되면 이 르세라핌 소속사를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목이 메이네요. 저희가 이제 8월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예. 뭔가 좀 살짝 시즌 1의 느낌으로 매듭을 지어주고 그 다음으로 네. 나아가기 전에 한번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요약 예. 정리하는 느낌의 네. 특집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여러 기업과 CEO 분들의 네. 공통점들을 만나보는 시간으로의 테마.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 정말 구차했지만 예. 김채원님의 너네 예. 동료가 되라 이 말에 맞게 동료가 네. 되는 것을 뽑는 기업들의 채용 중 독특하게 채용 뽑는 채용을 하는 채용 문화의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도도 동료가 되라 이거죠. 그리고 고개를 확 돌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쇼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PD 화이팅. 네. 아니 그렇다면 독특한 채용 문화를 가진 기업들을 소개해 주실 텐데 사실 네네. 요새 채용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뭐 서류 보고 인적성 보고 면접 보고 뭐 여러 가지 시험들 보고서 진행이 되는 걸 텐데 독특한 채용 문화를 가진 기업을 묶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쌤? 네, 이제 그런 겁니다. 대개는 이제 채용 공고가 좀 튀는 곳들이 일반적으로 좀 채용을 특이하게 하는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뭐 네. 우리 막내 뽑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되게 자극적인 포스터는 네. 그런 추억의 스타트업 채용이 아닌 철저하게 채용 전형상의 독특한 채용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우선 CEO 개인의 파워가 막강한 곳들이 되게 이런 좀 특이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거의 뭐 회사를 화전민 수준으로 밭을 일구다시피 해서 회사를 키우신 분들이 예. 나름의 어떤 그 인재를 보는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MC 가연님이다. 그럼 네. MC 가연님의 이런 통통 튀는 매력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CEO도 계실 수도 있고 네. 또 굉장히 좀 부담을 느껴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아, 예, 그렇죠. 화이팅. 예. 예. 네, 그럴 수도 네. 있죠. 이게 그쵸, 캐릭터가 그쵸. 다 다른 거니까 그쵸. 이게 또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네네. 방송국 채용에 있어서 네. 오늘의 이 색깔, 나의 색깔과 네. 방송국의 색깔이 잘 맞으면 그쵸, 그쵸. 가는 거다. 약간 그쵸.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 제가 사람을 잘 보지는 못하는 편이긴 하나 평소에 굉장히 좀 차분하고 이지적이고 조용하신 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예. 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예. 하트 날리고 막 변하는 게 천상 방송인이 아니십니까? 제가 잘 보고 있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이 직업 네. 방송하고도 저랑 또 잘 맞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척박한 경영 환경과 이런 방송 환경 포함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된다라는 회사 측의 니즈는 더 이상 천편일률적인 채용만으로는 사람을 볼 수가 없기에 좀 독특하고 새로운 예. 시각으로 인재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 니즈가 결합되면서 독특한 채용 문화가 탄생하게 된 거죠. 대본 소화율이 오늘도
좋습니다. 와, 쌤 네. 너무 멋진 정리였어요. 아, 독특한 취업 문화를 네. 가진 첫 번째 기업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예상하셨겠지만 첫 번째 기업은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 형제들. 오. 전 김봉진 전 대표가 일군 네. 우아한 형제들을 예.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예. 배달 어플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예.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연계된 계열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 로봇 관련한 비즈니스를 배달 사업이라든지 전후방 서비스 사업에 도입을 하고자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업의 성격상 채용 문화도 독특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아무래도 김봉진 전 대표가 디자인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전에 어떤 출신이 있고 직무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사람을 볼 때도 일을 할 때 좀 펀하게 일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독특한 채용 문화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그 좀 네. 우아한 사람들을 뽑는 걸까요? 아니면 배달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걸까요? 펀한 글쎄요. 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우리 가연 씨처럼 이렇게 우아하신 분들은 선뜻 또 적극적으로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실제로 왜냐하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예.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예. 실행은 수직적, 문화는 수평적, 오, 예.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게 경쟁력이다. 오.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줍는다. 오. 휴가 시, 퇴근 시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네. 책임은 실행한 사람이 아니라 결정한 사람이 진다. 가족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는다. 모든 일엔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 창출, 고객 만족이다. 이런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네. 쉴 땐 확실하게 쉬고 뭐 이런 좀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 것이 조직 문화는 물론이고 예. 채용에도 이어져 있는 것들 좀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겠죠. 색깔이 좀 묻어나는 것 같네요. 네네. 채용 프로세스에도 좀 특이한 게 있을까요? 예.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좀 특이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의 모든 직무에서, 뭐 일부 직무에는 나오진 않고 있지만 꽤 오래전에는 모든 직무에서, 지금은 일부 직무에서 나오는 전설적인 자소서 항목 읽어보겠습니다. 네. 레전드. 좋아하는 시나 소설, 노래를, 영화를 중심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일만자. 일만자입니다. 두둥, 일만자. 와, 그러면 거의 한 A4용지 5페이지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와, 그러면은 정말 이 뭐 좋아하는 시나 소설, 영화, 작품 같은 것들이 네. 깊숙하게 박혀있는 사람들이 이 문항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가연 씨가 지원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쓰고 싶으실까요? 와, 이걸 가짜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그쵸, 많은 그쵸. 고민이 되는데 네. 아니, 어떤 작품을 가져와야지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가 와, 취준생, 저도 막막한데 우리 취준생들이 네네. 느끼기에는 그쵸.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있는 작품이 아닌 이상은 한참 고민을 하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너무 억지로 갖다 붙여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배민 커넥터 직무에 그 라이더분들을 핸들링하는 일을 한다면 뭔가 좀 조직 친화적이고 사람을 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어떤 일대기를 다룬 무슨 인물의 영화, 예. 무슨 예술 영화 뭐 이런 네. 걸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반 OTT 컨텐츠도 좋고 뭐 본인이 정말 즐겨 듣는 문화 컨텐츠에 대한 선정 이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원자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예. 사람 간에서 어떻게 본인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컬처 핏한 부분들을 좀 일정 부분 언급을 해주고 네. 그다음 새로운 단락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성향과 강점이 지원하려는 분야와 어느 정도 결입 같다, 일치하다 혹은 그렇진 않더라도 우아한 형제들의 구성원이 갖춰야 될 그런 면모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정도 순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죠. 아무래도 예. 지원자의 진정성 측면에서의 강점을 파악하려는 그런 문항이니까 좀 참고를 해야 좋고요. 또 유의해야 될 점은 합격한 자기소개서 문항들이라고 해서 후기들을 보면 실제로 그 컨텐츠의 대사를 적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무조건 적어야만 합격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이를테면 뭐 특정한 문항들 중에 막 그 대사들 중에 예. 좀 은어나 비속어가 섞여 있는 대사를 막 적어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게 뭐 적고 안 적고 아니 당연히 안 적는 편이 낫겠고요. 그렇겠죠. 그걸 적든 안 적든 그게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인 배경에만 집착하지 않는 게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자기만의 철학이나 색깔을 담을 수 있는 문항인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뭐 만화 원피스를 쓰겠습니다 하고 대항해 시대를 열겠습니다 막 이렇게 적어도 그걸 잘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대항해 시대는 진짜 오래간만에 저랑 저희 PD님만 알 것 같은데 그 추억의 PC 게임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라고 네. 마르코 폴로 동방 견문록처럼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예. 그래요. 예.
두 번째에도 똑똑한 체육 문화가 되지, 있을지 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문항을 대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보이려고 안 보던 콘텐츠를 선택하지 말고 정말로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적인 면은 꼭 담아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 예. 일만 잘하고 해서 부담 갖지 말고 대개 1500자 가까이들은 작업디다요.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이 밖에도 또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독특한 채용 문화에 대해서. 예. 사실 이제 직무 역량부터 컬처피까지 확인을 하려는 이 기업의 끝에는 직무 역량적인 요소 외에도, 그건 이제 면접 때 주로 확인을 할 테니까요. 네. WSP라는 그 배민판 MBTI라고 불리우는 WSP, Working Style Profile, 120문항의 컬처핏, 예. 인성검사 테스트가 예. 있다고 합니다. 와. WSP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기업의 인성검사랑 큰 차이가 없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문항을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 나온 문항을 보면요. 예. 나는 약속 장소를 먼저 제안한다. 맞다? 아니다? 뭐 아니면 정답지가 없는 그런 문항들. 실제로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음식점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음식을 사 먹는 편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문항들. 예.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지원자가 어떤 성향이 있는 것들을 통해 볼 때 이 지원자와 같이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단순히 그냥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답변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회사 측의 채용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답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쌤. 물론 약속 장소를 먼저 제안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맛집을 탐구하는 거에 흥미가 있어야 되고 막 네. 약간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환경 네, 같은 네.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WSP에서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테스트 전형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면접 전형의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아웃고잉한 느낌으로 예. 되게 포지티브하게 나를 어필을 하는데 실제 이 WSP에 나온 결과값에 따르면 예. 되게 좀 내향적이고 아. 조금 낯을 가린다든지 뭐 이런 만약에 결과값이 나오면 거짓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우리 이 우아한 형제들 채용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배민다움이라는 키워드로 책도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조직문화적으로 이어졌던 것이 채용에도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지원자가 만족할 만한 채용을 복지를 넘어서 이제는 채용에서까지 보여주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소통 방식, 문제 해결 방식까지 두루두루 챙길 줄 아는 욕심쟁이 기업, 예. 아. 배민다움을 어필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채용 문화를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단순히 그냥 전형 대비를 하듯이 대비하는 게 아니라 예. 회사의 특징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접근하면 조기에 합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인상적인 기업 우아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독특한 채용 문화를 가진 두 번째 기업도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두 번째 기업은 제가 대본을 썼지만 읊어보겠습니다. 네. 연두해요. 요리 에센스 연두해요. 네. 샘표의 채용이 예. 독특하다. 걸로 준비했습니다. 저 연두 없이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연두 필수예요. 그렇죠. 예. 연두가 또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예, 저 잘못 연두색 넣다가... 연두 넣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맛있나요? 예, 전 그거 괜찮았어요. 제가 잘못 넣었네요. 그때 어쩐지 맛이 없더라니. 네. 어쨌든 최상위 식품 기업인 샘표도 샘표만의 사업의 시그니처를 담은 채용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그냥 설명에 들어가 보죠. 예. 식품 기업 특유의 강점을 살려서 면접 전형이 아주 독특한 편입니다. 바로 요리 면접과 젓가락 면접입니다. 이럴 수가. 요리 면접하고 젓가락 면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요리 못하는 사람, 젓가락질을 못하는 사람은 탈락하는 그런 면접인 걸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근데 이런 거죠. 뭐 요리를 못하면 아 먹어보고 맛이 별로야. 이제 자리로 돌아가죠.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네다섯 명이 한 팀이 되어서 네. 주어진 식재료를 활용하여 각 조별 테마를 정하고 요리를 만들고 면접관들에게 요리의 주제와 특징을 자유롭게 프레젠테이션을 간이로 하듯이 설명하는 형태로 와. 진행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 면접 전형을 경험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예. 실제로 요리를 만들고 먹었는데 맛이 생각보다 없어서 걱정했는데 네. 맛에 대한 것보단 이 요리를 만드는 과정과 각자가 맡은 역할 그리고 이 요리가 어떤 테마로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했더니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후기 등도 있었습니다.
와, 이런 면접 정말 독특합니다. 요리를 네. 하고 젓가락질을 해서 면접을 본다라는 걸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렇죠. 이전에 다른 식품회사 SPC였나요? 네, 네. 미각 테스트를 맞습니다, 한다고 맞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슷한 의미에서 식품 기업인 샘표에서도 요리 면접과 젓가락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쌤, 이런 거 잘 대비하려면 뭐 요리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뭐 하선정 선생님이라든지 이혜정 빅마마 선생님 같이 그런 분들이 이걸 가르쳐주진 않으니까요. 야, 예. 마법 가루 넣으세요. 뭐 우리 동전 넣으세요.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젓가락 면접 같은 경우도 뭐 한 명의 면접관 앞에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자 이제 젓가락을 치워보세요. 그럼 이제 젓가락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게 뭐 떨려. 어디 학원에서 알려줄 순 없잖아요. 너무 떨려. 요리 전문가분이 이거 지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그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에 가면 그 젓가락 그 에디슨 교정기 젓가락에 예. 아 그런 이름이 있군요. 예. 그거 1,500원짜리 그거 사갖고 이제 꽂아가지고 연습을 하는 그런 뭐 어디 뭐 견습 학원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음식을 드는 모습부터 요리를 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지원자가 요리기업, 식품기업의 어떤 모티브와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한 지원자인지를 보려는 회사 측의 채용의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약간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 네. 부모님 뵐 때 젓가락질 하나 신경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샘표에서도 젓가락질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되게 떨릴 것 같은데 그렇죠. 쌤 결국, 도대체 네. 도대체 무얼 판단하려고 이렇게 요리 면접, 젓가락질 네. 면접까지 하는 걸까요? 예, 회사 측의 입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젓가락 면접은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배어있는 대한민국 고유의 음식 문화로서 젓가락 문화를 선택한 샘표 측의 의중이 음식 문화를 지켜나가겠다는 한국 고유의 이 음식 문화 샘표가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면접 전형에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요리 면접은 이제 팀워크, 리더십 그리고 요리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충실하게 갖춘 지원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 이런 문항들이 나온 것에 이런 전형의 특징들이 나온 것에 당황하시기보다는 전형에 충실히 임하신다면 그리고 평소에 젓가락질도 잘하시는 여러분이시라면 좋은 결과는 어렵지 않게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자기만의 색깔 그냥 차분하게 잘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쌤, 이런 샘표의 독특한 면접 전형 통해서 어떤 것들을 소개해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예, 결국 요리와 식품에 진심인 사람을 뽑겠다는 회사 측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기업의 철학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원자인지를 기업은 더 이상 스펙적인 요소, 직무 역량 물론 중요하지만 네. 기업의 시그니처가 명확하고 기업의 채용 의지도 조직 문화나 기업의 철학을 같이 품겠다라는 기업들일수록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하는 기업의 철학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원자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CEO 분들은 물론이고 경영진들의 이러한 채용 문화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 또한 회사 측의 채용에 대한 높은 의지가 있는 기업들의 시그니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의 고유한 문화나 철학이 담긴 채용이 있게 되면 네. 한 번 더 그냥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네. 생각해보게 되고 네. 기업에 대해서 더 찾아보게 되고 그럼 나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깊이를 좀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쌤이 예전에 그 취준생 시절이었을 때 좀 네. 인상 깊었던 면접 있었을까요?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기억조차 안 나는 그 날들이지만 네.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네. 5시간 반 동안 면접을 본 적이 있었어요. 5시간 반? 예, 제 이제 출처가 CJ 그 온스타일, 저는 CJ 그룹 출신인데 예. 그 집단 면접을 3개의 전형을 랜덤으로 5시간 반 동안 봤거든요. 와. 10명이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명이 2개의 페이퍼워크를 1페이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예. 5대5로 디스커션 토론을 해야 되며 와. 또 10명이 한 개의 어떤 그 토의 끝에 하나의 완결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예. 동시에 진행했던 대체 이걸 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했던 기억인데 어쨌든 상황 판단력과 문제 해결 그리고 정확한 정보 이해력을 갖췄는지를 보려고 나왔던 문항으로 기억을 합니다. 와, 엄청난 또 집중력과 이 근성이라 될까요? 네. 끈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5시간 반의 채용 프로세스네요. 네, 읽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이 채용을 만드신 분은 이 방송 출연 중이신 김태성 대표님이라고 말씀을 정말이에요? 네. 이럴 수가. 다음에 출연하실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제가 한마디 들어야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재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